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가 빠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 기술 강국들과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서울 디지털단지 내 10개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중견기업 발전에 앞장서온 유공자 포상과 함께 중견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을 위해 해외 기술 강국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엔진 프로젝트 중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핵심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무인 항공기, 프랑스와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최근 이 분야들의 공동연구 착수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올 하반기 유럽 국가들과 공동 운영 중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R&D 과제를 접수받고 있으며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과제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판교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10개 기업을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기업은 ITC 7개, 제조업 1개, 신재생에너지 1개, 신소재 1개 등 총 10개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3년까지 종합 진단과 성장 로드맵 수립, 현장 밀착형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산단공은 기업 평가 시 CEO의 의지와 경영 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7월 22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을 기념해 이날을 중견기업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열린 행사로 우수 유공자 포상과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은 하루 빨리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경제 성장 및 복지 문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여러 노동 현안 문제, 각종 규제 완화 문제 등을 슬기롭게 풀고 나서서 우수 유공자 포상에는 김상근 상보 대표이사가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최승옥 기보스틸 대표이사를 비롯한 우수기업인 6명도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인식해 특별법을 시행한 만큼 기업 규모 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독보적인 원천기술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성공 사례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